젊은 생각, 젊은 대학, 재미있는 경험이 넘치는 세명대학교의 2024학년도 입학 전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명대학교만의 특화된 세 가지 강점은 첫 번째, 동양 최대 KD 운송그룹이라는 튼튼한 재단이 함께하는 70만 평의 자연친화적 스마트 힐링 캠퍼스. 두 번째, 풍부한 장학금과 저렴한 등록금으로 여러분의 꿈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이 공부할 만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업 시간 외에도 행복하고 즐거운 캠퍼스 활동을 위해 1824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세명대학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KD 운송그룹이 함께하는 학교로서 재단이 든든하고 재정이 튼튼한 대학교입니다. 또한 대원대학교, 세명고등학교, 성희여자고등학교, 세명컴퓨터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자매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과 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주와 캠퍼스 내 한방병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자체 연구센터를 통해 대학으로서의 다양한 연구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튼튼한 재단을 바탕으로 입학하는 누구에게나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에 지원하여 입학을 할 경우 최소 5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래에 나와 있는 세명 이음 장학금에 해당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받게 됩니다. 세명 이음 장학금 대상자는 우측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명대학교 기숙사는 총 수용 인원 3,320명으로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상위 15%에 해당하는 높은 수용률 보이고 있습니다. 2인실, 3인실, 4인실, 6인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방과 함께 각 호실별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입생이라면 입학 시기에 기숙사 입사 신청을 한다면 누구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재학생들이 편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선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요금의 50%는 세명대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명대학교의 재단인 KD운송그룹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동서울터미널에서 세명대학교 캠퍼스 안까지 직통버스를 매시간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통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KTX 이음을 통해 서울 청량리역에서 1시간이면 세명대학교가 있는 제천역에 도착합니다. 세명대학교는 다양한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실시하는 무료 어학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어학 실력이 보다 향상됩니다. 또한 17개국 124개 교육기관 및 정부기관을 통해 학술교류와 교환학생 제도 그리고 제천시에서도 지원하는 해외 배낭연수 등 다양하고 특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세명대학교의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학생들의 건강 유지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명대학교의 휘트니스 센터는 각 기숙사와 학생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상 또는 저렴하고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세명대학교만의 다양하고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명대학교의 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면 세명대학교가 책임지고 해당 학기에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세명대학교는 그만큼 학생 교육에 자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명대학교의 학부와 학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총 5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학부와 31개 학과, 총 36개의 모집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문예술대학입니다. 인문예술대학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외국어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연기예술학과, 영화웹툰 애니메이션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학대학입니다. 사회과학대학은 경찰학과, 법학과, 부동산지적학과, 소방방재학과,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호텔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가 있습니다. IT 엔지니어링 대학입니다. IT 엔지니어링 대학은 컴퓨터학부, 스마트 IT학부, 전기전자공학과, 건축학과,
재난안전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바이오대학입니다. 보건바이오대학은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보건안전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바이오코스메틱학과, 뷰티케어학과, 바이오식품영양학부, 동물보건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 생활체육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세명대학교의 학부와 학과, 그리고 연계전공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세명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의 세명미디어 메뉴를 통해 동영상 또는 학부, 학과 소개 자료를 보실 수 있으며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을 통해서도 각 학부, 학과별 커리큘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대학교의 수시 모집은 2023년 9월 11일 월요일부터 9월 15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의 경우 별도의 예치금 없이 온라인 문서 등록을 하며 최종 등록 기간에만 등록금을 납부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 유형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모집 단위에서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의 구분 없이 모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한의외과를 제외하고 모든 학과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원을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세명대학교는 2024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일반 전형, 사회배려자 및 봉사자 전형, 지역인재 전형, 면접부 수자 전형, 정원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부 종합전형, 마지막으로 실기실적위주 전형으로는 실기후 수자 전형과 어학특기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전형별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은 화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출결사항 등 학생부 비교과 영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각 전형별 특징 및 지원 자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위주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968명을 모집하며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누구나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만큼 충원 합격 인원 또한 가장 많은 전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및 충원 합격 인원 등은 모집 요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배려자 및 봉사자 전형입니다. 사회배려자 및 봉사자 전형은 국가보훈 대상자, 사회봉사직 중 3인 이상 다자녀, 다문화 가정, 백혈병 소아암 병력자,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봉사활동 우수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봉사활동 우수자란 고등학교 학생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봉사활동 누적 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학생을 의미합니다. 단, 학생부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시간을 제외하고 반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 이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전형은 앞선 두 개의 전형과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나 상대적으로 경쟁률과 내신 성적 커트라인이 조금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우수자 전형입니다. 면접우수자 전형은 교과 성적 60%, 면접고사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면접고사는 수험생의 이름이나 출신지역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상의 내용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인성 위주의 평가로만 진행되는 면접입니다. 전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 등은 세명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학생 전형, 특성화고교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 전형입니다. 정원외 전형은 각 전형별 지원 자격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 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특히 특성화고교 전형은 반드시 세명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수험생 본인 고교학과와 세명대학교 모집 단위가 동일계 인정학과인지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기실적위주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기실적위주 전형에는 실기후수자 전형과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실기후수자 전형의 모집 단위 중 산업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와 연기예술학과, 영화웹툰 애니메이션학과는 실기고사 100%로 선발하며
생활체육학과는 교과 성적 30%와 실기고사 70%의 비율로 선발합니다. 각 모집 단위별 실기고사 방법 등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학특기자 전형의 경우 외국어학부에서만 모집하며 면접 40%와 공인 어학성적 60%를 통해 선발합니다. 공인 어학성적 점수별 배점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평가합니다. 교과성적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으며 면접고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하는 모집단위는 경찰학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동물보건학과, 한의외과입니다. 평가 방법은 세명대학교의 참인재 양성의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5가지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 등급별 점수 배점과 평가 지표별 학교 생활 기록부의 평가 요소 등 세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세한 선발 방법은 세명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명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별 주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명대학교의 모집 단위별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학과와 한의외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 및 모든 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중 우수 10개 과목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성적에 따라 특정 교과 영역 또는 일부 학기나 학년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 영역에 대해 각각 2과목씩 총 10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한의외과는 총 20개 과목을 반영하며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영역에서 15과목, 사회, 과학 교과 영역에서 5과목을 반영합니다. 단, 1개 교과 최대 반영 가능 과목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집 단위 공통사항으로 사회 교과 영역에는 한국사가 포함되며 제2외국어 교과 영역에는 한문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명대학교의 경우 성취평가로 이루어지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명대학교 수시모집 한의외과의 경우에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한의외과에 지원한 수험생은 국어, 영어, 수학 3개 영역의 등급합이 5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단,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에 대해 제한은 없으며 탐구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명대학교 수시모집 지원 전략과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명대학교는 교과 성적 100% 전형으로 대부분 모집하고 있으며 수시 지원 제한 횟수 6회 내에서 전형별 1개씩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 중 전형별 경쟁률 등을 살펴보시고 전략적으로 복수 지원하시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하여 본인의 성적이 불안하거나 합격 가능성이 소신이나 상향일 경우 또는 말하기와 실기, 학생부에 자신이 있다면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낮은 전형으로 복수 지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명대학교의 경우 각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의 2배수까지 전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모집 단위가 경쟁률이 낮거나 입결 성적이 낮을 경우 해당 모집 단위로 입학 후 2학년 때 전과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복수 지원, 유사학과 지원 등을 통해 세명대학교 합격 가능성을 높여보세요. 이제부터는 세명대학교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대학교의 정시모집은 2024년 1월 3일 수요일부터 1월 6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세명대학교 정시모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명대학교 정시모집은 나군과 다군에서 모집하며 모집군별 1개씩 복수 지원도 가능합니다. 모든 모집 단위에서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의 구분 없이 모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원을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고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명대학교 정시 모집의 경우 수능 성적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하는 수험생의 경우 세명대학교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명대학교 정시모집은 각 전형별 모집 단위별로 수시모집 2월 인원을 포함하여 모집하오니 2024년 1월 3일 수요일에 업데이트되는 확정 모집 인원을 세명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수정된 모집 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세명대학교 정시모집의 각 전형별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각 전형별 특징 및 지원 자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세명대학교 정시모집 일반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는 수능 위주 일반 전형과 실기고사를 진행하는 실기실적 위주 일반 전형입니다.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합니다.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연기예술학과는 수능 성적 반영 없이 실기고사를 100% 반영하며 생활체육학과의 경우 수능 성적 30%와 실기고사 70%를 반영합니다. 각 모집 단위별 실기고사 방법 등은 정시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시모집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명대학교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100분위를, 영어, 한국사 영역은 등급별 배점으로 반영합니다. 한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는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 한 과목 중 100분위 우수 두 개 영역을 각각 40%,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중 등급 우수 한 개 영역을 20% 반영합니다. 한의예과는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 두 과목 평균의 100분위를 각각 30%, 영어 영역 등급을 10%로 수능 성적을 반영합니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의 등급별 배점표입니다. 성적 산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명대학교 정시모집 한의예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의예과 가산점 부여 방법은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 중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취득 100분위의 5%의 가산점을,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 2개 모두 과학탐구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도 취득 100분위의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세명대학교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명대학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세명대학교는 보건계열과 인기모집 단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는 세명대학교 수능 성적 산출 방법으로 50점대 초반까지 충원 합격하고 있으며 대부분 모집 단위의 경우 모집 인원에 의해서 3배수까지 충원 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명대학교의 경우 각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의 2배수까지 전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모집 단위가 경쟁률이 낮거나 입결 성적이 낮을 경우 해당 모집 단위로 입학 후 2학년 때 전과가 가능하니 전략적 유사학과로 복수 지원도 최종 희망학과로 공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명대학교의 정시모집 모집 요강을 통해 자세한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명대학교 및 세명대학교 모집 단위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세명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라며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 자료를 신청하시면 안내 자료 등을 우편 혹은 SMS 등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명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경험, 세명대학교입니다.